디스패치에 의해 박민영 열애설이 난 인물은 일명 빗썸 회장이라 불리는 강종현이다. 박민영보다 4세 연상으로 41세인 강종현은 코스피 상장사 회장 명함을 들고 다니며 은둔형 재벌로 소문이 나 있는 인물로 마이바흐, 람보르기니, 벤틀리, 롤스로이스 등을 타고 다니는 등 호화 생활을 한다고 하며 박민영이 타고 다니는 람보르기니 SUV도 강종현이 선물한 것이라 하는데 이런 강종현의 재력은 과거 각종 사기 행각 및 불법을 일삼으며 축적한 것으로 드러났고 박민영은 이런 강종현과 한남동 고급 빌라에서 동거 중에 있다. 박민영의 동거남 강종현은 강원도에서 대학을 다니다 그만뒀다. 그리고 2010년 부친과 함께 휴대폰 판매업을 했다. 그렇게 KT 대리점을 운영하던 강종현은 2014년 KT 결산직 개표를 속여 K캐피탈로부터 약 35억 원을 편취하는 사기를 치게 되는데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년 강종현에게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게 된다. 강종현은 2015년 A금 융사의 불법 대출에도 가담했다. 강종현은 금융사와 짜고 332억 원의 사모사채를 발행해 기업편법 인수를 도왔는데 이 과정에서 강종현은 금융사의 약점을 잡고 협박해 90억 원을 더 빌렸다. 심지어 동생 강지영과 외제 법인까지 동원해 빚을 늘려간 돈의 총액은 422억 원이고 이 중 미회수 채권으로 남아있는 금액은 약 12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사기 행각으로 100억 넘게 편취한 박민영의 동거남 강종현은 2018년 강남 클럽 최상위 VIP로 이름을 날리기도 했다. 강종현은 2018년 4월 자신의 생일에 1억 원어치의 샴페인을 터뜨렸고 이후 10월 자신의 동생 생일 파티에도 1억 원 세트를 샀다고 한다. 또한 강종현은 성남의 폭력 조직 국제 마피아와도 깊은 관련이 있고 금융사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태국으로 건너가 그들과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국제 마피아의 상대 조직이었던 종합시장파의 정보에 따르면 그가 태국에서 국제 마피아와 벌인 일은 불법 도박 사업이었다고 한다. 핸드폰 팔던 시절 빼고 줄곧 불법만 일삼으며 살아오던 강종현은 2020년 8월 여동생 강지연을 바지로 앞세워 출처가 없는 230억 원의 돈으로 코스닥 상장사 세 곳을 지배하게 된다. 이후 전형적인 시세 조종 행태를 이어가며 지금의 부를 축적하게 되고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피해를 입힌 강종현이다. 사기꾼이건 말건 박민영이 자기가 좋다고 만나면 그만이지만 남의 피눈물 뽑아서 명품 걸치고 슈퍼카 타고 착한 척하며 잘 먹고 잘 사는 박민영의 모습이 마냥 좋아 보이지 않는 것만은 사실이다.